달빛이 참으로 좋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술은 예전에 함께 수련이 끝나면 마시던 그 신라주가 아닙니까? 아직도 잊지 않으셨구려, 연계소문공.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의 무에는 일가견이 있소이다. 아마 공도 기억하겠지만 한 도인의 비법을 전수받아 익힌 무에 올시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메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의 무에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소이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공께서는 한때는 저의 상전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극한 존대를 들으니 민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때는 공의 운명이 그리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장수이며 고구려의 화랑이라 할 수 있는 조의들의 어른이 올시다. 마땅한 것이외다. 어른들을 비롯해서 집안은 모두 편안하신지요? 물론입니다. 아버님도 편안하시고 어머니도 그러시오. 그리고 내 아우 흠순이와 두 누이도. 혼인을 한 것으로 아오만. 그렇습니다. 자, 드십시다. 공이 신라를 떠난 후 내 누이는 거의 실성하다시피 두문불출하며 살았소이다. 공이 떠나던 날 내가 내 누이를 노예선이 떠나던 그 포구까지 데려다 주었었지요. 지내고 계시는지요? 보이야 씨 말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운명 아니겠소이까? 그 얘기는 그만두십시다, 연계소문 장군. 언젠가는 다시 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린 서로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이며, 신라가 되었든 고구려가 되었든 어느 한 나라가 이기고 또 어느 한 나라는 지고, 우리 시대에 그런 결판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 생각합니다. 해서 보자고 한 것이 옳시다. 말씀을 해보시지요. 우리들의 일이야 뭐 사사로운 것이 옳시다. 하나 나라의 일은 서로 간의 중한법. 나는 작금의 고구려 사정이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삼하는 자고로 그 뿌리가 하나올시다. 신라의 서너 배가 넘는 대국 고구려가 저 서토를 향하여 웅지를 뻗지 못하고 어찌하여 소국 신라를 이리도 핍박하는 것이오이까? 작은 욕심을 버리고 대도로 나가는 것이 대국 고구려의 길이 아니겠소이까? 훗날 고구려가 고구려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면
신라 아니 백제까지도 결국은 고구려의 그늘 아래 함께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이 드리고 싶은 말이었소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자는 것이옵시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깊이 성찰하여 따져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구려가 계속해 신라를 압박하면 신라는 살기 위해 멀리 바다를 돌아 당나라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는 그리 되면 당나라 하나면 족할 적을 앞뒤로 두게 되는 것이 옳시다. 전쟁을 피해 보십시다, 연계소문 장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신라는 우리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싸우는 동안 우리 고구려의 수백 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소이다. 내가 봐도 이 전쟁은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습니다. 드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만의 역사는 우리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서로가 영토는 다르지만 그 민족의 기원은 같다고 봅니다. 잊지 마십시다. 사만이 하나라는 것을. 사만은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만은 하나옵시다. 공격도 세정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느냐?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단 말이냐? 예, 대인어른. 나라 전체 지도를 새로 만든 일이옵니다.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보시오려. 이 나라의 경계는 물론이고 우리 고구려의 성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소이다. 봉역도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봉역도만 있으면 우리 고구려의 국가 기밀급 사실들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있소이다. 이런 걸 정말 당나라에 주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사실 저들이 지도 때문에 봉역도를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오랜 전쟁을 치러왔어요. 저들은 이미 우리나라 곳곳을 손바닥 손꼽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역도를 바칠 것이자 아니 바칠 것이자 거기 있는 것이라니까요. 죄없는 학생들과 백성들을 탄압하지 말라. 책봉을 대물리고 봉역도의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강희식 대장군의 주청을 받아들이라. 대체 누가 이따위 상소를 올렸단 말인가? 누가? 언제부터 이 나라 군부의 장수들이 짐의 영에 정면으로 항명을 했단 말이야? 언제부터? 송구함답 폐하! 장군은 대체 무슨 일을 이리 처리하는 것이오? 젊은 장수를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저따위 상소를 폐하께 올리게 하다니요. 면목이 없사옵니다, 망치.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이요, 하극상. 어떻게 군부에서 집단 행동을 폐하의 명을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이오. 주동자를 찾아내서 어미 처벌하도록 하시오. 아시겠소이까? 알겠사옵니다, 망치. 이젠 군부마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야. 황고하옵니다, 폐하. 폐하에 대한 군의 충성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다만 몇몇 젊은 장수들이 의욕이 과하다 보니 이리 뜬구스러옵니다. 신궁으로 모여드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조의들까지 가세를 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군부의 젊은 장수들이 동요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대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오?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밀고 가야 한다는 걸 모르시오? 고성장과 양만춘 장군이 물러터져서 그런 거요. 배야, 정면 돌파만이 길이옵니다. 여기서 물러서시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이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는거려. 길이 보이질 않아. 폐하!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오? 대학 박사 이문진이 방금 전 옥에서 자결을 했다 하옵니다. 뭐라? 이 박사가 죽기 전에 올린 상소문이옵니다. 이 박사가 자결을... 폐하! 신 태학 박사 이문진, 보잘것없는 늙은 목숨을 바쳐 폐하께 마지막으로 청하옵나이다. 어버이가 바르지 못하면 자식이 어긋나고 임금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법. 옛말에도 이르기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워도 지켜서 이기는 것은 어렵다 하였사옵니다. 폐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고단한 법이옵니다. 어렵고 고단하다 하여 주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오늘날의 일들은 훗날 치욕스런 역사로 남을 것이옵니다. 폐하!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감춘 서토 오랑캐들의 흑심에 결단코 속으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폐하!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폐하! 참으로 못된 인사 같으니 마지막까지 짐에게 오욕을 한꺼풀 더 씌운 게 아니고 무엇인가. 어쨌거나 이 나라 제일의 학자였고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노신이었어. 국장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주도록 하시오. 그리하겠사옵니다, 폐하.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있다는 걸 왜 모른단 말인가. 개혁의 길이 이리도 멀고 험하단 말인가. 힘을 내시오소서, 폐하. 지금은 냉철하게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할 때이옵니다. 귀족 욕살들은 폐하와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하고 있사옵니다. 왕족들 역시 왕명을 내세워 누르면 그만이옵니다. 신료들은 벼슬자리와 영으로 폐위하고 설득함을 다 듣게 되어 있사옵니다. 문제는 폐하의 학생들과 조의들, 그리고 군부의 젊은 장수들이옵니다. 점점 저항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어. 사방에서 말이야. 방법을 찾아야 해, 방법을. 아무래도 더욱 강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대학 박사 이문진이 자결을 했어. 더 다그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하지만 폐하... 아니야. 신궁에 나가 있는 양장군에게 이르게 강식 장군은 당분간 두고 보고 그 무리들을 강제 해산하지는 말라고 말이야. 필요 없이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고 해. 예, 폐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 이대로는 아니래. 태학의 조의의 군부의 그리고 백성들까지 들먹이고 있어. 위기임이 분명해. 폐하. 그렇다면 아리수 전선에 나가 있는 근의장 연계솜을 불러보시면 어떠하올지요. 조의들을 해산시키고 젊은 장수도 입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연계소문이 적임일 것 같사옵니다만. 연계소문? 그렇사옵니다. 불러들여 도성의 치아를 맡기는 것이옵니다. 한번 인물됨을 손수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사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야. 양만춘 가지고는 아니 되겠어. 이복의 고승장군 지금 즉시 아리수 전선으로 전명을 보내게. 아니 아니야. 민내관. 민내관이 직접 다녀오라. 가서 연계소문을 데리고 와. 당장 말이 급하다고 해. 예, 폐하. 연계소문에게 도성의 치안을 맡긴다. 연계소문에게. 일리가 있는 일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야. 고구려 고건무가 짐에게 바칠 봉역도를 만드느라
온 나라를 동원을 했다는구만. 드디어 그것까지도 수용을 해서 이 고구려가 말이야. 고구려가. 고구려의 태왕이 폐하의 한마디에 손수 봉욕도를 그려바친다니 신은 두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옵니다. 이 봉욕도라는 게 뭔가? 그건 국가의 생명이고 자존심이야. 그걸 두말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구만. 잘 됐어. 지금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구려를 시험을 해봤어. 근데 말이야, 이쪽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 저쪽 뺨을 때려도 그저 가만히 있어. 발로 잡아도 가만히 있고 가진 보따리를 빼앗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단 말이야. 다 잘 됐어. 고구려는 이제 한물 간 게야. 옛날의 고구려가 아니야. 게다가 우리의 국교인 도교 신앙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하옵니다. 저들의 정신부터 우리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까진 전쟁은 번거롭게 무엇하러 하겠사옵니까? 이거 우리 사신들이 오래 묵을 수 있는 전용 객관도 지었다고 하는구만. 게다가 이 도교를 가르치는 학습당도 세웠고 말이야. 다 잘 되었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아주 잘 움직이고 있어. 그러나 폐하, 고구려 내 반발이 극심하다 하옵니다. 저들의 백성이 들고 일어나고 저들의 학문을 대표하는 태학이 일어나고 그동안 여러 번의 전쟁에 있어서 그토록 수나라를 괴롭혔던 조의들까지 일어났다 하옵니다. 이는 고구려인의 대부분이 우리의 저의를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옵니다. 결코 낙관하지 마시옵소서. 아, 그래도 저들의 그 태왕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들이야. 아, 머지않아 모두가 조용해질 게야. 사실 그깟 포경도 무엇에 쓰겠는가? 고구려의 자존심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자, 그럼 이젠 하나만 남아서 하나. 아, 경관 말이야, 경관. 경관이라면은 고구려가 우리 중원 군사들의 시체를 쌓고 그 위에 쌓았다는 전승탑이 아니옵니까? 바로 그것이야. 수나라 때 여기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구려에서 죽었는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수문제와 양제 때 갖다 바친 군사의 목숨이 좋게 이 백만 원 넘을 것이야. 아마도 그럴 것이옵니다. 고구려가 그 승리를 기념해서 전승탑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버젓이 서 있단 말이야. 경관은 수나라를 계승한 우리 당으로서도 치욕의 상징이 아니냐 이란 말이야. 그것을 어찌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예민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건드려봐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 위령제를 지내자고 하고 결국에 가서는 허물자고 해버려야지. 과연 고구려가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사옵니까? 제깟 것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것이야. 지금까지 계속 고분고분 해온 걸로 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게야. 아. 자, 그럼 고구려의 일은 그렇게 다시 밀어붙이기로 하고 우선 이 돌궐부터 해결을 해야 돼. 돌궐. 돌궐의 일이라면 신도 기꺼이 폐하의 뜻에 동참하고 싶사옵니다. 해마다 국경을 괴롭히는 아주 지독한 무리 들어옵니다. 이제 뿌리를 뽑을 때가 되었사옵니다. 그 모처럼 위증이 짐의 말을 거들고 나서니 아주 기분이 좋구만. 마침 그놈들이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해볼만 하지 않은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 돌궐부터 그 정리를 해서 후방을 든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로 가는 거야. 지금은 뭐 고분고분한 척하지만 고구려는 결국 머리를 쳐들게 되어 있는 나라야. 아주 완전히 싹을 자를 필요가 있어. 벌써 완성되었소이까? 오, 이것이 고구려의 봉욕도란 말이오이까? 그렇소이다. 우리 고구려 영토의 경계는 물론이고 주요 성들과 대로가 그려진 지도일시다. 참으로 놀랍소.
고구려의 영토가 이처럼 넓고 광대하다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소이다. 아무튼 우리 태왕 폐하께 오서는 그동안 당나라에 많은 것을 양보해 왔소이다. 지금 이 봉역도를 주는 것도 우리 고구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폐하께 오서 양국의 평화를 지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요. 알다마다요. 여기서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돌아가시거든 귀국의 황제 폐하께 이 점을 분명히 똑똑히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이 문제로 해서 뒤숭숭하오이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두지만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간의 양국 간의 싸운 평화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될 것이오. 그 뒤로는 어찌 되는지 사신께서 더 잘 알게 될 것이오. 막내지가 뭘 걱정하는지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 봉역도를 받아보신다면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아주 대만족하실 거예요. 권무장, 이런... 아니 장군, 나라를 위해 중원을 올린 것도 죄가 된단 말입니까? 장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상소문에 수결을 했사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권무장만 죄를 뒤집어 쓰고 갑옷을 벗는단 말이옵니까? 죄를 물으시려거든 우리 모두의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그렇사옵나. 우리 모두에게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장군! 닥치지 못할까? 니놈들은 모두 황명죄로 목이 잘려나가도 할 말이 없는 놈들이야.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이를 주도한 권무장만의 보직을 떼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쳤다. 니놈들은 마땅히 죄를 뉘우치고 깊이 자중을 할 때야. 장군, 소장들이 폐하께 다시 한번 주청을 드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장군. 어허! 니놈들이 그래도 니놈들 정말 목이 잘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야. 고정하시옵소서. 장군, 자네들도 잘 듣게. 우린 폐하께 주청을 올렸고 폐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았을 뿐이네. 그것을 우린 할 만큼 한 것이야. 좋네. 그렇다면 나도 자네와 함께 나가겠네. 나도 함께 나가겠네. 더 이상 경고망동들 하지 말게. 자네들은 아직 군부에 속한 장수들일세.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모르는가? 태학의 이문진 박사께서는 자결을 하셨고 강희식 대장군께서는 생사를 헤매고 계시네. 허니 자네들이 남아 대장군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권무장은 듣거라. 비록 장수직에서는 쫓겨났으나 아직 군적에 속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왕도 밖을 벗어나도 안 되며 군법을 어기는 짓을 해서도 아니 될 것이야. 깊이 자중하며 다음 령을 대기하도록 하게. 예, 장군. 다른 장수들도 들을 것이다. 이후로는 어떠한 단체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왕명이라. 만약 또다시 어길 시에는 그 죄를 군법에 엄히 처교할 수밖에 없다. 권무장 뭐라는가? 어서 떠나가라. 가겠사옵니다, 장군.